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려 보다 가학화된 림상약물 정보봉사체계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. 림상약물 정보봉사체계는 간단히 말하면 림상 현장에서 병원 일꾼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필요한 정보들을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봉사체계입니다. 현재 이 안에는 약물 대략 1만 2천 종, 그 다음에 약품이 세계 50개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품 15만 4천여 종이 올라 있습니다. 그리고 1만 5천 개 이상의 검색어, 그러니까 조공증, 부작용, 금기증에 대한 검색어들이 올라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필요한 의약품 정보들을 마음대로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. 이 봉사 체계를 이용하면 임상 실천에서 제기되는 약물들에 대한 폭넓고 구체적인 정보를 빠른 시간에 얻게 됨으로써 치료 사업을 최적화하고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나 남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부단히 갱신되는 최근 치료 수세들을 임상 실천에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의학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